일단 크롬에 가셔서 예를 들어서 오늘 배워보시고 싶은 게 뭘까요?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여기 없는 거 지금 세븐 잉글리시가 없네요. 세븐 잉글리시 추가하는 법 알려드릴게요. 세븐 잉글리시라는 그거는 여기에다가 여기 세븐 잉글리시라고 치는 거예요. 저희가 거래하는 사이트니까 제가 아는 거겠죠? SEVEN 쳐도 벌써 얘네들이 이런 작업을 해놔서 이게 딱 이런 작은 아이콘이 뜨잖아요. 이건 자기네 회사에서 작업해 놓은 거예요.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 요 이제 이렇게 가볼게요. 그러면 요 웹사이트로 들어가잖아요. 그럼 애들은 이걸 치는 게 한참 걸리니까 이걸 단번에 갈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으면 요 링크를 복사해 오는 거예요. 복사. 컨트롤 C 해서 복사. 그리고 다시 제가 크롬으로 돌아와요. 그래서 바로 가기 추가. 추가 눌러요. 그러면 이름이 세븐 잉글리시였죠. 세븐 잉글리시. 자, 치고 아까 그 복사해 온게 URL이에요. 그 링크가.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. 컨트롤 V 해서 붙여요. 그럼 완료. 그리고 여기 세븐 잉글리시 생겼죠.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. 쉽죠? 가능하죠? 자, 그래서 이거 제가.